사실은 악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악몽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악몽이 있고요.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 혹은 컴플렉스를 아는 악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지적으로 아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요. 악몽을 덮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긍정화시켜서 하면 사실은 심리적인 상처가 좀 덜 됩니다. 악몽을 꿀 수 있는 단서는 사실은 내면의 단서도 있지만 외면의 단서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꿈 내용도 폭력적이기가 쉽습니다. 왜 잔상이 남아있고 생각할 단서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 얘기는 그 중간에 다른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그 확률이 훅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에 내가 만약에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악몽을 꾼다 그러면 악몽 꾸지 않게끔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같은 환경에서는 같은 것이 반복되게 돼 있으니까 일부러 방을 바꾸거나 아니면 방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방에서 잤던 사람이 거실로 나오거나 아니면 먼저 들었던 음악을 바꿔주거나 그거를 더 깊은 것으로 바꿀수록 더 확률은 높아지겠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악몽 자체를 피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악몽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의미하는 방법. 하나는 방어적인 거고요. 하나는 좀 더 공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악몽을 안 꾸게끔 악몽과 대응하려면 환경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거는 즐거운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자는 환경만 바꿔주면 되고요. 사실 악몽은 보면 내용이 상당히 임박한 그런 긴박성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임박성이라는 우리가 무의식에서 알아야 할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담자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글씨처럼 이렇게 딱 스쳐가는데 엄마가 죽으려고 한다라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런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꿈은 늘 꿈꾼 당사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꾼 당사자가 취해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각별한 경우에는 뭐 예지몽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 내담자는 삶에서 이제 큰딸로서 늘 이제 그 엄마 역할을 하며 살아왔죠. 늘 보살피고 엄마도 자기가 보살피고 가족들 향해서 늘 이렇게 희생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역할에 지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하고 싶다. 모성적인 역할의 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 내담자가 삶에서 너무 지쳐서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본다면 자살에 대한 그런 체크를 할 필요도 있겠죠. 꿈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통로인데 그게 진정한 나라고 말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겁니다. 가령 자신의 꿈에 자기가 어린 시절로 나온다 그러면 자기가 어린 시절처럼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는 거를 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직 심리적인 나이가 어린 겁니다. 일단 자기가 어떤 욕구의 발현 쪽으로 그런 쪽으로 이게 아직 미진하구나 내지는 성숙 쪽으로 내가 이게 아직 미진하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의식은 그걸 억누르고 있으니까 너는 이미 어른이니까 이걸 느끼지 마. 그리고 너는 이걸 참아야 돼. 너는 이미 다 해결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던 것을 꿈은 그런 이성의 힘이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자유로우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나오더라도. 꿈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미리 대비하거나 아니면 이런 면이 내가 요즘 문제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꿈에서 내가 여우를 죽였다. 그러면 여우가 과연 누굴까? 시어머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시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폭력성을 갖고서 그럼 테니스를 칠까? 아니면 클레이 사격이라도 할까? 하면서 현명하게 풀어야지 이건 개꿈이야. 여우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어느 순간에 시어머니랑 바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 꿈 좀 많이 꾼다 하는 분 계신가요? 꿈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 활동이고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꿈을 막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꿈은 무의식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자발적인 산물이다. 무의식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은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언어화되기 이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담자에 대한 보다 많은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꿈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유용할 수도 있는데요. 꿈도 이게 그 전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가 있고요. 전개되는 전개부가 있고 또 절정에 이르는 절정부, 그다음에 해결로 가는 해결부,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어떤 내담자 이제 남자 대학생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이제 주로 상담할 때 그 주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자기가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아래층에서 커다란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도끼를 들고 자기를 이제 해치려고 이제 자기를 찍어 누르려고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을 느껴서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방문을 이제 문고리를 꼭 잡고 이제 절대 열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힘을 쓰다가 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대학생 계속해서 그 밑에서 들려온 아버지가 도끼를 메고 아주 무서운 소리로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이 문고리를 자꾸만 안간힘을 쓰다가 깨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게 그 정서가 극도로 치닫는 절정부에서 꿈이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가 악몽으로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부로 가지 못하고 깰 때 우리가 그걸 악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부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때 꿈 자아의 역할이 중요한데 꿈속에서 나타난 자기 자신을 꿈 자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꿈꾸다가 어디 망떨어져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막 잘 착취가 되고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살아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꿈 자아가 잘 대처하는 경우와 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를 또 보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내가 내 의식이나 자아가 기능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도 있고요. 꿈이라는 게 나의 무의식이 나의 의식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 꿈으로부터 나의 삶에 지혜를 찾아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